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우주센터를 방문한 과학기술부 장관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하얀색 수증기가 나루우주센터를 뒤덮습니다. 3000도까지 달궈진 엔진은 완벽한 방향 통제를 받으며 목표한 580초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로켓 엔진입니다. 이 엔진을 싣고 실제 발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인증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이달 중순 로켓 엔진을 장착하고 수직으로 세워진 뒤 연료 주입에서부터 점화 연소까지 이륙을 제외한 실제 발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최종 조립된 한국형 발사체는 10월 말쯤 나루우주센터 발사대에서 우주로 쏘아올려지게 됩니다.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2030년 달 탐사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주 개발을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기술들, 또 그 과정에서 파생되어지는 산업들이 결국 우리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과 관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정부가 중요하게 다루고 우주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이 고흥 나루우주센터에서 연결어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